밥 먹어야 되는데. 시내길 5km면 꽤 멀어. 되게 먼 거야. 1.6km 남았어요. 전화 왔어요, 승기한테. 2하 로타도. 여보세요? 저기 어디쯤 오세요? 2하 로타리라 그래, 2하 로타리. 2하 로타리. 2화 로터리? 아, 2화 로터리 어디? 여기 거의 여기가 형 2화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데거든요. 맞아, 2화 사거리 쪽으로. 맞아. 직접 2화 사거리야. 동민의 집 전화 안 받아. 여보세요? 5분 남았어요. 야. 예, 지금 다 왔어요. 여기 해아로동 로터리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야, 끌으라 그러고. 좌회전, 좌회전, 해안의 도타리 쪽 좌회전, 200m 앞에서. 근데 그 공원 입구에 올라오더라도, 와가 차 타고 도착하더라도 막 뛰어 올라와야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형! 빨리 뛰라! 예. 빨리 뛰어라! 2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빨리! 종민아! 이제 정확히 몇 시야? 주차장부터, 야, 정확하게 몇 시야? 53분이요. 그래, 이 시간 빠른 거야. 7분 그래. 남은 거야, 전이야. 그래도 거기 300m. 아마 거기까지 있을 거야. 여기 방송통신. 야, 마로니 공원 쪽으로 이제 가야 돼. 좀 더 봐. 우회전해야 돼. 우회전이야. 좀 더 가서 해야 되잖아. 더 가서. 네, 더 가서. 여기 그래, 그게 그 골목이야. 그 골목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 이제 구공인의 골목이야. 골목이야. 자, 우회전이야. 우회전이야. 잡았어요. 어, 승기야. 빨리 받아. 입구에 나와 있으라 그래. 어디지? 알려 주라 그래. 입구에 나와 있으면 안 돼? 입구에 나와 있을까? 잠깐만 여기서 좌회전이 어디서 좌회전이야? 좌회전 저 위지 왜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다 사고 먼 250m 다 좌회전 250m 다시 끊어 승기야 끊어 정신없다 그래 뭐 일단 스치네 여기서 우회전 야 더 가서 아니야? 3분 남았어. 오케이. 그래, 가. 계산됐어. 아, 계산했어. 아, 안녕하세요. 계산됐어. 아, 저기다. 어, 저기다. 아, 차 대고 갔다. 어, 왔다고? 도착해서 내가 안 했는데. 아! 됐다. 어, 왔어. 도착했어.
찍어. 자, 찍었어요. 와, 어디로 가? 누가? 저기야. 59번. 와, 와, 야, 다들 진짜 예능입니다. 아니, 조빈아, 네. 시간을 일부러 다이나믹하게 맞추려고 맞춰서 온 거야? 아니. 어다 보니까 더 늦을 줄 알았는데. 와, 술 안 먹다 보니까 하시고 싶구먼. 동생 지났다고 다리에. 아니, 지났다고. 와, 어, 와, 다행이다. 아니, 아니 근데 그 사진 어떻게 찍었어? 조정이 형, 죄송한데 북악산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왜요? 진짜 힘들었대요. 진짜 힘들었. 지혜가 둘레길보다 꼭대기 차로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도 좀 한 10분 걸렸거든요. 대주가, 아니 진짜 다리 지난 거예요? 네, 진짜 대주가 융통성이 없는 게요. 소나무 앞에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막 설명해주고 시청자분들한테 모르고 내려왔어요. 사진을 못 찍고. 근데 지훈이가 사진 찍는 거래 가지고 야! 대주야 너 사진 왜 얘기 안 해줬어? 했더니 미션이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돌멩이로 그냥.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안 해줘. 야,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미션. 와. 대한민국 수도, 그 수도의 수도 한복판 종로. 종로 특집 저희들이 1박 2일 당일치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점심 확보. 미션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자, 일단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2시 이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하셨고요. 네. 과연 미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성공하셨는지 확인 후에 최종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이 그 사람 믿어야지. 아이, 갑시다. 가요 이제. 뭐 시간 다 됐고. 아니 근데 호동이 형 진짜 이거 서울 진짜 잘했어. 마지막에 찍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시간은 도착을 했지만 우리가 주어진 미션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데요. 네.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 왔는지 그리고 미션이 딱 성공을 했는지 첫 번째 김정민 군부터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미션이 우리 뭐였죠? 저는 팔경. 북촌 팔경. 오. 찾기입니다. 고생했어요. 북촌이 뭐였습니까? 종로의 윗동네이기 때문에 북쪽이라고 해서 북촌이라고 합니다. 아, 마을촌 자구나. 네. 아, 거의 김씨 역할을 이제 잘 살고 계십니다. 예. 김씨는 맞죠. 진짜 하나하나 판결 다 찍어와야 되는데요. 예, 다 찍어와야 되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북촌 8경 중에 제1경 예. 창덕궁 정경입니다. 오. 아,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안에 포토라인이 있어요. 오. 거기서만 찍어야 거기가 다 보여요. 네. 아, 아, 신기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찍은 그림. 아, 예, 창덕궁? 예. 아니, 예. 여기서 찍는 거랑 여기서 찍는 거랑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이왕 찍을 거면 저 송칼국수가 좀 없는 상황에서 좀 찍어줬다면. 아, 예. 갑자기 칼국수 없으시네요. 아, 네. 아무튼 여기 왕들이 사시던 분 되니까 여기 뭐. 자, 다음. 북촌 2경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원소동 공방길이라는 곳입니다. 옛길 보는 것 같아요, 옛길. 제 북촌 3경. 가을동 우리가 길이 보세요. 사진으로 봐도 예쁜데 실제로 보면 너무 더 예쁘겠어요. 근데 저 너머로 정말 도시 한가운데인데 차이 봐봐요. 네. 여기는 다 빌딩이고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한 눈에 한 시각에 다 보이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아, 한 공간에. 네, 네, 그렇죠? 과거 현재가 공존하는 곳. 어, 네. 좋은 표현. 예. 오케이.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이승훈 씨가. 본인의 미션은 뭐였습니까? 아, 저는 제 미션은 그 총알 소나무를 찍어오는 게 제 미션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4대문이 있지요. 인, 의, 예, 지. 인, 의, 예, 지. 인은 흥인지문을 얘기하고 예는 서대문이죠. 돈이문. 어, 또 예는 남대문 숙례문이고요. 예, 아이고 기본적인 거니까. 자, 지금요. 제가 갔다 왔던 이제 그 북대문이라고 합니다. 네. 북대문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정문입니다. 숙정문. 숙정문. 예. 서울 성가. 예전에 그 북대문은 일단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안 됐던 곳이죠? 예, 공개가 안 됐던 곳이죠. 예. 왜냐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군사지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공개하기 시작한